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입니다. 최근에 충치 치료 재료의 패러다임은 되도록이면 치아 색과 유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접법 수복 방식의 치아색 충치 치료 재료는 크게 레진 인레이와 세라믹 인레이가 있는데 그중 테세라 인레이는 레진 인레이 계통에 가까운 그 중간적인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테세라 인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세라 인레이는 미국 비스코사에서 개발한 세라믹 성분을 많이 첨가해서 만든 강화된 레진 인레이입니다. 기존의 레진 인레이의 단점은 쉽게 파절되는 것이었는데, 테세라 인레이는 이런 단점을 크게 극복하였습니다. 테세라 인레이는 기본적으로 레진 인레이 계열이지만 제조회사인 비스코에 따르면 테세라 레진으로 크라운과 브릿지 보철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치과 의사 역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료인인지라 아무래도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테세라를 크라운이나 브릿지 보철의 영역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꺼려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충치 치료인 인레이나 온레이에는 테세라를 지난 15년 넘게 열심히 사용해 왔는데 테세라 인레이가 일반적인 충치 치료에는 다른 어떤 치아색 레진 인레이나 세라믹 인레이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밀하고 신속한 충치 치료를 위해서 러버댐을 장착하고 충치를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고 충치가 깊었던 부위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베이스로 메꾼 다음 테세라 인레이를 위한 와동 형성을 만듭니다. 그 후에 치아에 형성된 와동을 그대로 본을 떠서 모델상에서 테세라 인레이를 제작합니다. 테세라 레진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레진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높고 안정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모든 장비를 저는 구비해두고 환자분의 테세라 인레이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작해서 끼워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바빠서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치과 기공소에서 맡기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세라 인레이를 장착하였습니다. 제2 내구치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언뜻 보기에는 치료를 받은 치아가 어떤 치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심미적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아말간 충전물 주변으로 조금씩 틈이 벌어져 있고 2차 충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말간이나 레진 또는 금 인레이 등등 예전에 치료받았던 것을 재치료 받을 때는 아무래도 부위가 커지기 마련이므로 또다시 아말감이나 레진 같은 직접법으로는 무리가 크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금 인레이나 테세라 인레이 같은 간접법으로 충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는 치아색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말감 같은 기존의 오래된 충전물을 교체할 때 사용하기 원하는 첫 번째 충전 재료로 손꼽힙니다. 기존의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고 테세라 인레이로 교체한 후의 모습입니다. 테세라 인레이 충치 치료의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치 치료 전 모습인데 언뜻 눈으로만 봐서는 충치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충치를 제거해 보았더니 치아의 인전면까지 충치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전면까지 연장된 충치 치료 역시 아말감이나 레진 같은 직접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무리가 큽니다. 따라서 금 인레이나 테세라 인레이 같은 간접법으로 충치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테세라 인레이로 치료된 모습입니다. 확실히 치아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본을 떠서 기공소에서 제작해서 만든 인레이 바디를 충치 치료 충전 재료로 하는 간접법 충치 치료. 대표적으로 금 인레이와 치아색 인레이가 있습니다. 치아색 인레이 중에서 테세라 인레이 같은 치아색 재료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눈부신 기술 개발로 모든 물리적인 성질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솔직히 여전히 모든 물리적인 성질이 금 인레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세라 인레이 같은 치아색 인레이는
치아색과 유사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장점. 이한 가지만으로도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간접법 충치 치료 재료입니다. 테세라인네이. 제가 임상에서 지난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치아색이라는 최대의 장점과 레진 계열 인네이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튼튼한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은 충치 치료의 거의 대부분은 웬만하면 이 테스라 인네이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